아이돌 성금 패대 둘셋 Let's join us. 안녕하세요, 플러스입니다. 저희는 사회적 기업 최초로 데뷔를 한 그룹이고요. 플로어스라는 이름의 뜻은 만개하다라는 뜻의 플로와 우리라는 뜻의 어스를 합친 말로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노래함으로써 더 많은 곳에서 만개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담았고요.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포부도 담았습니다. 플로어스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진현이고요. 제가 다른 아이돌분들과 다른 게 있다면 바로 짜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사실인데요. 저는 지구 밖에 있는 생명체들까지 제 따뜻한 마음으로 포용하기 위해서 외계어도 할 수 있습니다. 저서이시 푸슬로소 어서스스 마산이시 사사라상 해제출수시시 고소에서 저서이시 메세르속도소 마산은승이신가사 마산은승거산드신 부족타삭 드스리신이신가사 감사합니다. 지쳐 쓰러지며 되돌아가는 내 삶이 초라해 보인데도 저는 플러스에서 청량 보컬을 맡고 있는 수아입니다. 특기는 수아와 요들송인데요. 제가 이 두 개를 합쳐서 저 알프스의 꽃과 같은 스위스 아가씨 귀여운 목소리로 요럴 레이디 발걸음도 가볍게 산을 오르면 목소리 합쳐서 노래를 하네 그 아가씨는 언제나 요럴 레이디 요럴 레이 요럴 레이디 네, 제가 이름도 수아이다 보니까 저희는 또 사회적 기업 아이돌이니까 노래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저희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수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플러스에서 감성 보컬을 맡고 있는 지송입니다. 저는 어떤 노래든 슬프게 부를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상어한테 물리면 아파요 아빠 상어한테 물리면 죽어요 상어가 두루루 안녕하세요. 저는 플러스에서 메인 댄서이자 래퍼를 맡고 있는 막내 진혜정입니다. 저희 특기는 안무 창작인데요. 멋있어요. 저희가 노래하는 주제나 컨셉이 이 단짠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조합이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좋지. 단 것은 저희가 백일몽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이젠 내가 있잖아 네가 바라온 날들이 모두 현실이 돼 소용할 수 있는 단, 따뜻한 그런 노래이고요. 짠 것은 이제 얼라이브나 Because of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감칠맛 Always 중독돼 있는 거죠. 알라 알라 알라
손이 가요 손이 가 사랑해 손이 가요 표현할 수 없어요 Always alive 그리고 매운 거는 이제 저희가 보이스나 매스커레이드란 노래로 하고픈 럭 가해자나 방관자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그 노래를 이제 흉냅니다 저희가 아주 자극적으로 넌 다른 이름의 가해자 다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마마무 선배님 아, 정말 존경합니다. 네, 또 인원수도 이렇게 딱 네 분, 저희도 네 명. 인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마무 선배님 정말 닮아가고 싶고요. 존경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또 그래서 수줍게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바로 마마무 선배님의 커버 댄스를 없는 거 잘해야 돼 글씨가 정말 예, 있는 것 바로 가치관이죠 가치관. 여러분 저희는 오디션을 볼 때도 대표님과 가치관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그룹 분들과 다른 점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마인드로서 가치관이 있다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저에게 없는 것 바로 세계관 세계관 저희가 네. 한번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 네. 네. 저 다른 가수분들은 이제 마법도 가끔 가지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되게 지키시고 막 그러세요. 하지만 저희는 현생에 많은 가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여러분께 전달을 하겠다. 가진데. 이거는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너무 하나밖에 없어. 그렇죠. 저희가 듣고 싶은 네 수식어는. 소셜돌입니다. 사실 생소하시죠? 괜찮아요. 저희가 바로 소셜돌이니까요. 저희가 뭔가 사회적인 가치를 얘기하고 사회적으로 뭔가 다양한 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포부를 담아서 저희가 만든 수식어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빨리 친숙해졌으면 좋겠는 마음에 소셜돌. 소셜돌 플러스! 저희가 잊혀진 것들이나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노래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2020년에는 어떤 무대든 꾸준히 활동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이번이 저희 첫 방송인데 올해 이렇게 팩트니스타 아이돌 정금회제에서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저희 2020년 열심히 연습하고 있을 테니까 팩터뷰에서도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